안녕하세요. 오미다익입니다. 하우스 주변을 보다가 요 냉이를 발견했습니다. 서둘러서 호미를 챙기고 또 냉이 캐기에 또 돌입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흔히 보았던 이 냉이를 요즘에 밭에서는 냉이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냉이 씨앗을 뿌려야지 그나마 이렇게 냉이도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냉이 뿌린 또 밭을 가보겠습니다. 냉이가 나왔나 보면서 오직 제 눈에는 지금 냉이밖에 안 보입니다. 냉이 올라온 싹이 없는데요. 요 고돌빼기도 씨를 뿌렸던 건데 고돌빼기가 많이 안 크더라고요. 요몇 개만 이렇게 크더니 요즘에 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글다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돌빼기 저 작은 양으로는 김치를 담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캐봤더니 뿌리가 엄청 좋은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거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그냥 겨울 지나고 내년에 또 먹을 수 있으면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돌빼기 김치 정말 맛있지요. 저도 되게 좋아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옆에는 이갓 여수 돌산갓인데 이것도 씨를 파종한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갓김치를 담고 이 작은 아이들이 또 이만큼 컸어요. 이거는 뽑아서 필요한 친구에게 줘야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가 원하던 냉이가 있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흙이 촉촉해서 냉이 이렇게 뽑기가 엄청 수월하더라고요. 와, 솔잎 향과 이 냉이의 그 특유한 향이 두 가지가 어우러져서 이 냄새는 정말 자연에서만 맡을 수 있는 자연의 냄새인 것 같습니다. 와, 냉이가 그래도 이렇게 있어서 캐는 재미에 또푹 빠졌답니다. 지금의 이 냉이가 보기에도 되게 연해 보이죠. 가을에 싹이 나서 추운 겨울을 견디고 또 봄에 뿌리도 실해지고 또 꽃도 피고 열매도 저기 꽃도 피고 씨앗도 맺히는 그런 냉이입니다. 이 냉이를 보면서 또한 우리네 인생을 또 비교해 봅니다. 항상 우리 인생은 봄날 같을 수만은 없잖아요. 추운 겨울처럼 어려운 시절도 있고, 그 어려운 시절이 지나야 따뜻한 봄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또 같이 또 깨달아 봅니다. 냉이 향 정말 좋네요. 이 냉이 캐서 흰 쌀밥에 냉이 된장국 끓여 먹으면, 그것처럼 정말 꿀맛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계절에 이 냉이의 향이 더욱더 짙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냉이 캐다가 엄마 드리면 엄마가 냉이 된장국 끓여줬었는데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렇게 산에 와보니까 냉이도 캐봅니다. 그전에는 여기 밭에 오지도 않았는데 또 이렇게 산속에 다육이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연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저입니다. 그래도 냉이 캐다 보니까 그래도 한테거리는 나오겠는데요. 냉이가 좀 부족하니까 말린 시래기, 무청 시래기를 넣고 같이 된장국을 끓여보겠습니다. 와, 낙엽 속에서도 발견을 하고 참 이제 온 밭을 굴러다니면서 캐온 냉이를 다듬어 볼게요. 이 냉이를 다듬으면서 냉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냉이는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데 봄에 대표적인 식재료로서 산이나 들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기도 하고 밭이나 하우스에서 재배하기도 한답니다. 단백질 함량이 높고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아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해요. 냉이는 배춧가에 속하는 두해살이풀로 두해살이풀은 냉이가 봄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늦가을에 싹이 나서 추운 겨울을 버텨내고 봄이 오면 크게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해서 두해살이풀에 속한다 합니다. 냉이의 원산지는 소아시아와 동유럽 일대지만 북반구 온대 지역에 널리 퍼져 있는 식물이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볼수 있고 지방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고 해요. 나시 또는 나생이. 저도 옛날 어르신들한테 나생이라는 나생이 나물 얘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또 나순개라고도 부른답니다. 특유의 풍미로 겨울에 잃었던 입맛을 되살려주는 봄나물이고, 서양에서는 냉이를 목동의 주머니라 부른다 해요. 씨앗을 담고 있는 역삼각형 모양의 꼬투리가 목동의 주머니와 비슷하기 때문이랍니다. 냉이는 뿌리부터 줄기, 잎, 씨앗까지 모두 음식 재료는 물론이고 약재로 사용해 왔대요. 냉이국, 찌개, 전, 무침, 김치, 죽, 냉이 나물밥. 냉이 넣는 요리는 참 많고 다양하죠. 봄에 먹는 인삼이란 말이 있듯이 한방에서 냉이 이거를 제채라고 부르고 냉이 씨앗은 석멱자라고 부른다 해요. 이와 반대로 서양에서는 냉이를 민들레와 함께 잔디밭을 망치는 잡초로 여겨서 다 그냥 뽑아서 버린다 합니다. 하지만 냉이의 약성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서 유럽연합의약청에서는 냉이 추출물을 원료로 한 약품을 인정하고 있다 합니다. 냉이는 열량이 낮고 단백질, 섬유질 함량이 많고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또한 지혈작용, 이뇨작용, 변비 개선 효능, 해독작용, 항암작용, 항균작용으로 감염 예방을 도울 수 있고 월경 불순, 자궁 출혈 증상에 효능이 있다고 해요. 콜레스테롤 안정 효능도 있고 심혈관 건강을 돕는 효능, 시력 개선에도 효능이 있답니다. 냉이 채취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길가는 피하라 합니다. 중금속 오염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요즘에는 논둑이나 과수원 주변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아마 그 농약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는 과수원 주변에 냉이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리고 냉이를 보관 방법은 물에 씻지 말고 뿌리에 흙이 묻어있는 그대로 보관하시래요. 키친타올로 싼후 비닐팩에 넣어 냉장고에 넣으시면 된답니다. 냉이는 물에 씻으면 쉽게 무르기 때문에 소금물에 살짝 데쳐서 냉동 보관하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답니다. 참고로 저는 냉이가 많이 나올 때 냉이를 사거나 아니면 이렇게 캐서 삶아요. 그래서 소분해서 냉동실에 넣어놓습니다. 여름에 된장국 끓이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냉이와 시금치를 주로 이렇게 저는 보관합니다. 주부들은 이 생활의 지혜를 또 이렇게 같이 나눠서 또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냉이에 대해서 많이도 알아보고 효능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가을은 가을 밭에 인삼은 무라고 하더니 봄에 밭에 인삼은 또 냉이였군요. 오늘 또 새로운 내용들을 또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 날씨는 추워오고 우리네 몸은 추워서 자꾸 움츠려듭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식재료 있으면 가족들과 함께 건강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강화순무 밭에 가서 순무를 뽑으러 가려고 합니다. 맛있게 김치를 담아야겠어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